한미 사이언스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기술 수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반환했다라는 얘기로 지금 다시 한번 더 오늘 하한가 직전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뭐 일단 오늘 뉴스는 이거예요. 한미약품이 파트너사가 헨켈이었나요? 얀센, 죄송합니다. 얀센이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기술 수출을 받았는데, 그래서 계약을 했죠. 하지만 여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다는 거죠. 비만 및 당뇨 치료제로 받았는데, 해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반환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엄마, 모회사입니다. 오늘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대로 지금 주가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항상 이제 고가 권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 백두산 차트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을 보시면 저 앞에서 이렇게 뭐 몇백원 대 이런 흐름 이런 거는 이제 포함이 되기 힘들어요. 요거하고 요 뒤에 흐름은 같이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죠. 이렇게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버리면 이거는 뭐 거의 모든 물량,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만원에서 지금 2천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지금 10분의 1이거든요. 기업 합병 분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시세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목이 말씀드릴 때 이제 성장기를 거치고 성숙기를 거치면서 여기서 이 성숙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여기서 1000원짜리가 이제 10,000원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약 10배 가까이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를 거쳐요. 조정기와 쇠퇴기를 거치면 주가가 이제 빠지고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넘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에서 고가 권역에서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더, 뭐랄까, 이제 처음의 구간으로 다시 회귀를 했다라고 봐야 되고, 그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 자체는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주가가 크게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급락 후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난 다음 여기서부터 매집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이 월봉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잠깐만 돌려보시면, 자, 어때요? 아까 전에 일봉, 그 월봉을 봤을 때는 볼수 없었던 변동폭이 많이 여기서 드러나죠. 하단에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시세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요런, 작은 요런 박스들이 유지가 되다가, 빵!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물량은 뭐예요? 딱 터졌지만 결국에 여기서는 지지를 해주는 요 눌림목에 대한 형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주가가 요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1,200원, 11,8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이 많은 거래들이,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주가가 24,000원을 가뿐하게, 자, 여기 지지받는 거 보이시죠? 24,000원 넘겨서 여기 지지받고 여기 가뿐하게 올라와서, 그 다음에 48,000원이죠. 48,000원 돌파, 그 다음에 17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거래들이 윗꼬리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데, 그러니까 요 물량 자체는 우리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여기서 한번 해먹고, 해먹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해먹는 봉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요 자리 위로, 이 14만 원대 위로는 상당한, 뭐랄까, 이제,
저항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이익신에 대한 움직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주가는 여기서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 아, 이거는 맛이 가는 차트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단에서 많은 지지글을 보였던 자리지만, 한 번만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못 넘어가죠? 그죠? 요 자리가 24만 2천 원 위로 못 넘어가는, 요런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다음에 11만 2천 원까지 딱 내려오면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퍽! 이런 식으로. 그냥 급락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돌파를 못 했기 때문에. 자, 고가 권역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돌파를 못 하죠. 이렇게. 갑자기 툭! 팡!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죽은 거죠. 시세가 죽어서 이제 빠지는 시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또다시 이 48,000까지 내려오지만 요번에 지지가 될 것인가? 요 앞에서 먼저 지지가 한번 되고 이 반등이 이렇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지가 상당히 약하겠죠. 사실 기술적 반등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주가가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면 이미 여기서부터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주가 올랐습니다. 고가 권역에서 이 14만 2천 원 위로 엄청나게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거래가 다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도 매집을 했던 것이 여기 위에 고가 권역 또다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주가는 이제 빠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지지가 된다고 보는 건 어렵죠. 여기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더욱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런 한미사이언스도 기업에 대한 흥망성쇠를 봤을 때 지금부터 조금 쇠하게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난 게 대단히 높습니다.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이 차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죽는 차트예요. 요거를 돌리면 어때요? 여기서 바닥에서 많은 거래를 동반을 해서 매집 이후에 추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봉을 차트로 보세요. 이 넘어가는 차트로 보이지. 이게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차트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이것도 조금 어렵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혹시나 요 빠졌기 때문에 투자를 한번 해봐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거는 조금 관망을 유지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큰 언덕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사실 그렇고 거래량까지 동반한 종목군들은 거의 뭐 어렵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